재단 박사들의 영원한 숙제 SCP-682의 제거. SCP 활용을 권장하지 않는 재단임에도 682의 제거 실험에만큼은 다양한 SCP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큼 재단은 인간에 대한 끝을 알 수 없는 증오심과 충분히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682 제거에 힘을 쏟고 있답니다. 그런데 실험에 사용된 다양한 SCP 중에서도 682를 제거 직전까지 몰고 간 존재가 다름 아닌 물건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682를 제거할 뻔한 물건 SCP-743을 활용한 682 제거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SCP-682의 제거 실험. 하지만 오랜만에 가능충 박사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SCP가 등장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SCP-743 초콜릿 분수인데요. 743은 달콤한 초콜릿으로 상대를 위인한 다음 금속이고 뭐고 전부 분해해 버리는 수십억 마리의 벌레들을 뿜어내는 탓에 재단도 격리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존재로 현재도 D계급들을 주기적으로 공급해 겨우 진정시키고 있을 뿐 많은 박사들은 743이 언제든 격리 실패를 일으킬 수 있다며 염려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역으로 743의 이러한 변칙성은 어찌 보면 682를 제거하기에 아주 적절하다는 사실. 먼저 먹을 것을 좋아하는 682라면 초콜릿을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743에게 달려들 것이 분명하고 제 아무리 회복이 빠른 682라 할지라도 수십억 마리의 벌레가 달려들어 재생 속도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재생할 살점도 없이 완전히 분해시켜버린다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인데요. 게다가 만약 682를 제거할 수 없다고 해도 반대로 682가 743을 파괴해줄 가능성도 있었기에 오늘도 역시나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대감을 안고 실험을 시작한 박사들,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743을 실은 컨테이너를 682 앞에 개방시키면서 시작된 실험. 아니나 다를까 682는 743을 철저히 무시했답니다. 하지만 682도 달콤한 초콜릿의 유혹을 참을 수는 없는 법. 743이 초콜릿을 뿜어내기 시작하자 곧바로 관심을 보였는데요. 다만 807 때도 멋모르고 먹다 고생한 적이 있어서인지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 슬쩍 맛만 보더니 안전한 것이 확인되자 본격적으로 초콜릿을 퍼먹기 시작했고 이내 682는 743을 통째로 든 채 초콜릿을 입으로 들이붓기 시작했는데요. 네, 박사들의 예상대로 743과 682를 밀착시키는 1단계는 아주 성공적이었답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743과 곰벤저스의 목. 실제로 743에서는 슬금슬금 벌레들이 나오고 있었고 682의 초콜릿 먹방이 시작된 지 10여 분이 지난 시점 이미 682의 몸은 벌레들에게 점령당한 상태였는데요. 743에서 나오던 초콜릿이 멈추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우리의 682는 그제서야 벌레들을 떨쳐내려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지만 역시나 박사들의 예상대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개미들 앞에 682의 신체는 빠른 속도로 분해되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682에게 개미 제압 정도는 식은 초콜릿 먹기보다 쉬운 일이 맞지만 이미 팔과 다리 대부분을 잃은 탓에 저항도 힘든 상태에 개미들의 분해 속도는 682의 재생 속도에 전혀 밀리지 않았는데요. 결국 682는 순식간에 신체의 79%를 잃었고 기대 이상의 역대급 결과에 박사들은 침을 꼴깍 삼킬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682의 입에서 흡사 개미핥기가 떠오르는 5m의 기다란 혀가 나오더니 벌레들을 순삭하기 시작했으니 아마도 682는 마지막 저항으로 혀를 변형시킨 듯 보였고 이는 꽤 성공적이었는데요. 끈끈하고 긴혀를 한번 낼름거릴 때마다 벌레들이 수천 마리씩 사라졌기 때문. 다만 743 역시 끊임없이 벌레를 뿜어냈기에 몇 시간 동안이나 서로 먹고 먹히는 예측 불가의 싸움을 이어나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며 기세가 급속도로 682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는데요. 682가 평소보다 훨씬 뛰어난 회복력을 보이며 손상된 신체를 급속하게 회복하기 시작한 것. 이후 743은 682의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이내 완전히 멈춰버렸으며 그렇다고 682가 딱히 743을 파괴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기에 박사들은 아쉬움과 의문을 뒤로한 채 실험 종료를 선언하는데요. 비록 실험은 실패했지만 이 실험 이후 꽤 오랜 기간 동안 682의 회복력이 상승한 점에 주목한 박사들은 743의 초콜릿이 682의 회복력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고 실제로 초콜릿 섭취 말고는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가 없었기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성과가 좋았던 실험이니만큼 743을 다시 한번 투입하자는 수많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743의 액체에 대한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는 682에게 743을 접촉시키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743을 활용한 육파리 제거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육파리의 재생력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육파리를 제거할 방법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재미난 추측과 상상력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